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언박싱을 하는데, 오늘은 좀 의미가 깊은 제품의 언박싱이 되겠습니다. 랜덤부스터 볼륨 1인 트라이던트. 베이블레드버스트 정규 제품 15번째 제품이자 첫 번째 랜덤부스터의 레어 제품 트라이던트고요. 지금 구하기에 금액 굉장히 세요. 진짜 겁나 세요, 진짜. 무슨 한정판 베이급이에요. 아, 되게 비싸더라고. 자, 이로써 베이블레드 컬렉팅 중에 제가 이제 모으지 못한 거는 랜덤부스터 볼륨 2의 레어인 이비라이 뿐이네요. 이비라이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비라이 남겨놓고 제가 아마 거의 다 모았을 거예요. 이건 뭔 진공 포장이 돼 있어? 볼륨 1 때도 이랬나? 자, 이 싱글레이어 때는 이제 스티커가 붙어야 완성이 돼요. 이제 단층 자체가 굉장히 단조로운 구조라서 스티커 없이는 여러모로 디테일을 살리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디스크는 이때 당시 최고 중량의 헤비 디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자, 드라이버가 되게 메탈 페이트 하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드라이버죠. 자, 클로 드라이버인데, 이게 메탈 파이트 베이블레이드의 사지타리오의 그 불꽃 발토 버텀인 클로에서 따온 드라이버죠. 자, 이제 사지타리오의 클로 버텀하고 딱 비교를 하면은 일단은 이때 당시에는 평행으로밖에 이제 움직이질 않았었는데 버스트 들어서 이거를 재현했을 때는 상하 좌우로 이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원심력에 의해서 이게 나중에 진검쯤 와서는 디스크 쪽에서 응용이 됐는데 블리츠 디스크가 이걸 응용한 시스템이 아닌가 싶어요. 자, 시리즈 다 끝나고 재기도 또 그런데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무게 한번 재보도록 할까요. 자, 트라이던트 레이어가 8.6g 그리고 헤비 디스크야 뭐 21.5g 이 당시에는 굉장히 무거운 편이었지. 그리고 클로 드라이버 6.5, 생각보다는 별로 안 무겁다. 기믹 달린 것 치고는. 자,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실패하면 좀 마음 아프니까 좀 심혈을 기울여서 고쳤어요. 자, 이쁘긴 이쁘다. 진짜, 싱글 때는, 수수한 매력이 있어. 그리고 싱글 레이어 때의 그 매력이라면은, 이 드라이버 스티커가 레이어 위로 비치는 거. 이거 진짜 로망이거든. 듀얼까지만 그걸 해줘가지고 좀 아쉬워요. 아, 난 싱글 레이어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드라이버 스티커까지 하나의 조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드라이버까지 결합했을 때야말로 비로소 레이어가 완성되는 구조의 디자인. 굉장히 간단하고 영리하게 머리를 잘 썼어요.